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뒤에 있는 친구들 이제 박수도 좀 쳐주고 하네요. 네. 여기 채팅창은 중간중간에 제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니까 뭐 하늘색 옷잘 받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의외로 피부가 까매서 그렇지 이런저런 색깔 다잘 맞는 편이란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1, 2부 동안 2시간을 풀로 내가 4시간을 썼는데 오늘은 뒤에 기다리시는 좀 과탐 선생님들도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1, 2부를 좀 짧게 압축해서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내가 있잖아. 과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 예,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방금 보니까 어떤 친구가 여기 조정식 키커 보이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뭐냐면 뒤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그래.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요, 제가 이제 뭐부터 준비를 했었냐면 너네가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 이거잖아. 24학년도 수능 대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좀 이런 게 있지 않니? 그냥 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공부하기는 싫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공부하는 느낌을 조금은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네 자신의 죄책감도 좀 덜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해봤어요. 24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좀 뻔한 얘기를 할 거야. 이거. 기출. 요 얘기를 좀할 거거든. 그 수능 영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요. 제일 수능에 나오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기출 공부를 제일 덜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단순하게 이제 절대평가라서 뭐 영어 공부를 덜한다 이건 떠나서 영어는 정말 기출 공부를 안 해.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에서도 영어는 기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정말 보기 힘들었거든. 근데 영어도 기출 진짜 잘 봐야 돼. 영어도 기출 정말 잘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줌이 계속 깜빡깜빡거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친구, 네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볼게. 아, 그 돈가스 정식 그 뭐지? 드립은 치지 마. 별로 재미도 없어. 자,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봐봐. 요몇 가지 문제들을 보다 보면 아, 이래서 기출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들 거야. 일단 생각보다 있잖아.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문장 구조는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내가 지금 보여준 이첫 문제가 작년 23학년도 수능 34번 문제. 작년에 오답 정답률 23%를 기록했던 작년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또 이제 여기 줌으로 보는 학생들은 벌써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덤비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원아 문제 안 풀어봐도 돼.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은 문장들만 한번 볼래? 이거 봐봐 여기. It is not that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구조 보이죠? 이거 작년에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틀렸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도대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거 때문에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봐봐. 내가 뒤에 2018학년도 수능 32번 문제 하나를 띄워놨거든? 여기 빈칸 문장 볼래? It is that. 같은 구조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시작됐던 첫 해에 나왔던 기출 문제거든? 요거 하나 보고 문장 구문에 대한 대비가 돼 있던 학생이라면 적어도 작년 기출에서 구문이 헷갈려서 틀렸을 일은 없을 거라고. 아니, 당연히 어려워. 문제 어려워. 어렵게 생겼지. 어려워.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평가원은요, 여러분들 좀 착각을 하시는데, 아, 교수님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좀 어렵게 꼬아서 낸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평가원이 뭐의 줄임말인데,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 네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밟아왔으면 충분히 풀수 있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생긴 건좀 어렵게 생기더라도. 오케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기껏 해봐야 중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야. 물론, 간혹 가다가 소수의 그 고졸들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중졸들이 보는 시험들이에요. 뭐, 얼마나 어려운 걸 내겠어.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평가원은 예전에 냈던 교육에 필요한 문장 구조들을 패턴을 반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있잖아. 기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그 기출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주제를 파악하고 어휘를 외우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기출에서 나왔던 특수한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또 누가 기출 종식 흔들고 있네. 준우? 야, 근데 그거 작년 책이잖아. 이거 없어.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구문만 반복되느냐? 아니, 실제로 보면 문제 패턴도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작년 수능의 31번, 요게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3위 기록했던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빈칸 문장 한번 볼래요? 리틀이라고 적혀있거든. 야, 딴 데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어차피 너네 지금 시간 줘봐야 문제 못 풀어. 그럴 만한 마음도 안 돼요, 있잖아. 여기 리틀만 딱 한번 봐봐. 리틀 앞에 어가 없어. 뭔 뜻이니?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의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빈칸에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대상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됐죠? 필자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괜찮니? 자, 아까 얘기했던 작년 그 오답률 1위였던 문제도 마찬가지야. 나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지. 근데 이 패턴도 있잖아. 기출에서 엄청 많이 나온 패턴이거든. 2020학년도 수능입니다. 당시 수능에서 오답률 1위였던 정답률 32%짜리 문제예요. 똑같이 보세요. little 앞에 어 없이 빈칸 뚫려나왔어요. 문제 나오는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 뭔지 알겠어? 정말 지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문제가 이래요. 기출을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문제의 패턴들, 문장 구조의 패턴들, 어휘의 패턴들이 겹쳐지는 것들이 보이거든. 이거 하려고 기출 공부하시는 거야. 이것만 잘하셔도 수능 대비가 훨씬 더 수월해져. 근데 내가 있잖아, 딱 깨놓고 얘기하면 이렇다. 너네한테 야, 기출은 이렇게 포기해서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니? 못해요. 왜? 너네 머릿속에는 이게 없거든. 안 들어가 있다고. 2020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 상태라면 2023학년도 기출 보더라도 이게 같은 패턴인 걸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기출 정식을 보고 수업을 들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라는 과목이 그렇다? 영어라는 과목이 그래. 절평이잖아. 너도 알지? 절평 과목은 시간 많이 투자하기 되게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야? 가장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최고라고. 됐어? 지금 저기서 어떤 친구가 기출을 10회도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 기출 10회도, 영어를 10회도 하고 있으면 빡대가리죠. 다른 과목 해야지. 너 국어 안 할 거야? 수학 안 할 거야? 탐구 안 할 거야? 언제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차라리 수업을 듣고 차라리 기출 정식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교재 하나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요. 야, 내가 돈을 왜 벌겠니? 딴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버는 돈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는 만큼 버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거라고. 네가 혼자서 한 시간 동안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나한테 한 시간 영어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돼. 뭐 기출하는 패턴부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영어 공부해 가시는 거야. 근데 너네들 또 이렇게 기출 얘기하잖아? 진짜 또 멍청한 새끼들은, 미안해, 세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만 주구당, 두구당, 주구장창 막 반복한다? 반복한다? 그 어떤 애 친구 얘기했잖아. 10회독. 언제까지? 2023학년도 작년까지 기출을 10회독 한대. 그랬을 때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기출이 언제의 기출일 것 같니? 네가 수능을 보는 해의 기출이야. 여기 내가 그래서 적어놨잖아. 당신이 수능을 보는 해의 기출에 주목하라. 요거 되게 재밌는 게 있다. 잘 봐봐.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2023학년도 수능 33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예요. 요거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왔냐면, 자, 빈칸 문장 뚫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래? For example 이라고 해서 예시 나왔죠. 야, 예시는 무조건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네가 글을 쓸 때 입장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문장 하나를 쓰고 다른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예시를 딱 했어. 예시를 들었어. 얘를 왜 들었을까? 예시가 왜 등장할까? 바로 앞 문장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써주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럼 죽었다 깨어도 이 예시는 빈칸 문장에 대한 사례일 거라고. 됐지? 요거 잘 읽으면 풀 수 있겠네? 납득되니? 그럼 봐봐. 이게 수능에서 처음 보여준 패턴이야? 아니, 이거 이미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예고돼 있던 패턴이야. 자, 작년 6월 평가원은 방식만 바꿨다. 예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빈칸을 뚫어놨어요. 앞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뚫어놓으라고. 오케이? 다음 문장도 한번 봐봐. 작년 9평 문제입니다. 빈칸 문장 다음에 for example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딱 봐도 1800년대의 보스토니안들은 이런 얘기 해놨다고. 이거 누가 봐도 사례잖아요. 이거라고. 지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채팅창에 6구 수능은 독립시행 아니냐. 독립시행 맞죠. 근데 거기서 독립시행이 뭔데? 네 성적은 독립시행이야. 6평에서 받았던 성적, 9평에서 받았던 성적, 수능에서 받았던 성적은 독립시행이야. 나오는 지문들도 독립시행이야.
6평에서 나오는 지문과 9평에서 나오는 지문,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건 독립시행이 맞아. 근데 패턴은 겹칠 수밖에 없다니까. 얘기했잖아,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네가 과거사를 충분히 공부를 하면 어쨌거나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온다고요. 어차피 교수님들이 낼 수 있는 패턴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기출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기출은 네가 수능을 보는 해 기출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빈칸 문제만 가지고 왔으니까 딴 것도 얘기 한번 해볼까? 작년 수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보다 오히려 정답률이 낮았다는 거거든. 근데 작년 수능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정시쌤 독립시행 안에 적어놓은 저 새끼 뭐하는 놈이야? 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과는 너네가 지금 하고 있을 때 문과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친구야,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 있잖아, 모의고사에서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 없는 사람이야. 왜 그래? 자, 어쨌든 작년에 수능의 순서 문제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작년 수능 순서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이 문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한번 볼래? 여러분들 순서 문제 같은 거 보면 더, 디스 같은 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능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보세요, 작년 수능 보면요, 여기 therefore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소위 얘기하는 더, 디스 같은 기능어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 이 패턴이 사실 6평과 9평에서 예고되어 있던 패턴이야. 작년 6평 한번 봐봐. 여기도 기능어 안 보이지? 기능어 안 보이지? 여기 디스 하나 빼고 특별한 거 안 보이죠? 이 패턴. 작년 9평에도 같은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however 하나 빼고 나면 기능어가 별다른 게 없는 패턴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있잖아, 디스나 that 같은 것들 단어 한두 개 유사성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패턴을 배제를 시켜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서 처음부터 딱 보여주잖아? 너네 100% 당황하거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과정평가원은 네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왔으면 누구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다고. 그래서 6, 9평에서 미리 준 거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도 문제를 낼 거다라고 준 거야. 응. 아 근데 강사야, 그러면 올해 6, 9평 나오는 거 어떻게 분석할 건데? 아 그래서 내가 6, 9평의 분석 강좌, 시즌 1.5 강좌를 내놓는다고. 그 지금은 너네가 잘 안 와닿을 텐데 9평 치고 난 다음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와 진짜 영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옷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무조건 시즌 1.5로 오시면 됩니다. 더 데이즈 유얼 데이 시즌 1.5, 거기서 제가 그해 6월,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트렌드부터 싹 다 정리를 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그해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채팅창 난리 났거든요. 1.5 생각나는 거 인정, 1.5는 진리야, 1.5는 레전드지, 1.5 크 뭐 이런 것도 막 적혀 있는데. 네, 야 근데 너는 1.5 너무 좋았어요만 하지만 뭐 다른 걸 안 좋았니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초반에 기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잡아 드릴 거예요. 기출 정식뿐만 아니라 기출에서 반복됐던 문장 패턴을 정리해 드리는 미더바 문장편, 기출에서 나왔던 글의 패턴들을 정리해 주는 미더바 글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랑 확실해 시리즈, 이걸로도 잡아 드릴 텐데, 막판에 올해의 기출을 잘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해 바뀌면 내년이죠, 2024학년도 기출을 잘 준비해서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셔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 또다시 시즌 1.5로 역전의 발판까지도 마련해 드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길게 여러저러 질문들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는 이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강사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수능에서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합니다. 믿고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점수는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사실은 1부가 한 25분 정도로 잡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채팅창도 보고 실제 질답도 받고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떠들고 싶어가지고요, 1부를 여기서 살짝 짧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친구들이 채팅창에서 지금 늦었냐, 뭐 늦었으면 더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이 12월 29일인가요? 29일이죠. 지금 아직 해도 안 바뀌었는데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가 2022년 12월 29일 날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답도 없습니다.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랑 함께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 2부에서 여러분들이 해준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그 상담을 신청해준 학생들 만나는 시간들 다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1부 여기서 잠시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 그 중간에 보니까 그 채팅창에서 2부에도 내가 하지 그러면 내 콘서트 때 그러면 누가 하겠어? 내 콘서트에 갑자기 강민철이 나올 거야? 뭐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어. 너네 뭐 보기 싫어도 있잖아. 7시까지 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어떤 친구가 채팅창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노베도 1년 하면 설의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희망은 못 주겠다. 야, 서울대 의대는 어떤 친구 재능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재능의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운의 영역도 되게 있어가지고 뭐 모르겠어. 그런 걸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하셔야 돼. 뭐야, 강민철 진짜 왔어? 야, 수업 준비해. 너 토요일날 개강이잖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민철아, 형은 항상 너를 아낀단다. 응. 야, 너네 채팅창 너네 진짜 개서운하다. 지금까지 나랑 얘기할 때보다 강민철 언급 한 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채팅창이 더 빨리 올려오는 건 너무 서운한데. 예, 네, 그래요. 찐민철인 것 같은데 티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버렸는데 회사에서 뭐지,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메가스터디는 확실히 트렌드에 좀 뒤쳐져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밸런스 게임이 언제 하던 놀인데 지금은 가져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어쨌거는 지금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네, 해봅시다. 주세요, 문제. 이거는요, 그냥 빼박 쭈쭈박 공다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네가 뭔데 요플레 뚜껑을 버려. 쭈쭈박 꼭대기 꼭지는 차라리 버리더라도 요플레 뚜껑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건 내가 정리 딱 내려줄게. 물복이야, 물복. 딱복? 성격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굳이 딱딱하게 사람 이빨까지 아프게 만들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그걸 왜 먹고 있어? 부드러운 거 드세요, 부드러운 거. 물복 드세요, 물복. 다음 주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아, 둘 다 하지 마, 둘 다 하지 마. 둘 다 하지 마. 둘 다 안 하는 게 최고야. 이거 도대체, 야, 그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주지. 단톡방 고백, 길거리 공개,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나마 길거리가 조금 더 나아. 왜냐하면 어차피 길거리 공개 고백은 그 고백받은 사람 입장에서 까더라도 길거리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 근데 단톡방 공개 고백은 잘못하면 인생 매장이에요. 오케이? 와, 근데 이건 진짜 좀 그렇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특히나 막, 연말에 길거리 공개 고백은 로맨틱하게 찍 꿈쩍꿈쩍 하고 있는 친구들. 제발, 제발 참아. 알겠지? 고백은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고백은 하는 거 아니야. 오우, 씨. 생각만 해도 막, 살이 떨린다.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건요, 과거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과거로 가면 메가스터디 주식 살 거예요. 메가스터디 주식 한참 안 좋았을 때 한 2015년쯤 그때 메가스터디 주식 사거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돌아가가지고 비트코인 사놓을 거예요. 제가 뭐 평소에는 뭐 코인충 그러면서 욕을 하지만 그건 뭐 다른 문제고 비트코인 같은 거 좀 사놓을 거예요. 과거로. 그렇죠? 미래로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야, 그리고 미래로 가면 있잖아,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없을 수도 있어. 너무 무서운 일이야. 과거가 나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평생 겨울. 아, 딴 거 없고요. 겨울이 아무래도 입을 수 있는 의상이 훨씬 더 다양하잖아. 그치? 여름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밸런스 게임 이제 끝났나요? 네. 역시 딱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메가 스터디가 좀 트렌디하면 뭔가 좀 딴 걸 준비를 해줄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뉴진스, BT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어느 정도 약간 논란이 될 법한 거. 그런 거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은데 여름, 겨울,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역시 이 메가의 센스를 알 수 있습니다. 메가는요, 약간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자체가 약간 컨셉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거 칭찬이에요. 실장님,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메가는 컨셉 자체가 텐선비 컨셉이라 가지고 절대로 논란이 될 만한 걸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재밌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분 수업 듣기, 강기분 수업 하기 이런 거 차라리 재밌었겠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밸런스 게임과 관련한 얘기는 좀 마무리 지어보고 2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영어에 국한된 질문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유독 저한테는 Q&A 게시판 같은 걸 봐도 멘탈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몇 개를 좀 뽑아와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요 손에 들려있는 그 큐시트가 질문들 모아놓은 건데 직접 여러분들께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번하게 제가 받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4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인데, 뭐 학생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점수에 비해서 꿈이 높다. 옆으로 조금 나와줘야 되겠네요.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멘탈 관리가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get stuck my way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get stuck my way가 무조건 맞아요. 네,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이 얘기가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카메라를 잡고 계신 여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요. 인생 살다 보면요. 딱 이렇습니다. 들어. 이건 인생의 진리야.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돼. 어차피 네가 잘돼 봐봐야 네 주변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너한테 질투밖에 안 하고 네 뒷담밖에 안 해. 결론, 주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잘 되더라도 너의 그 잘됨을 기뻐 순수하게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별로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네갈길 가세요. 이게 때로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정서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너의 꿈을 갉아먹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왜 걔네들이 너의 꿈을 깎아먹으려고 하겠어? 깎아내리려고 하겠어? 딴거 없어요. 이 사람은 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걸못 봐주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지. 딱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 정도면 됩니다. 됐죠? 이게 답변이 됐을진 모르겠는데 정말로 좀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인생은 어차피 get stuck my way입니다. 다음 볼게요. 보면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2, 3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비고3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수 있는 정보는 딱 이겁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이었을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3등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보통 등급이 특별한 등급들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 등급들이 좀 낮은 등급일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그 다음,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답을 풀기보다는 약간의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틀렸어요. 야, 기껏해봐 2, 3등급밖에 안 나오면서 무슨 감이야? 그냥 찍는 거지, 그 정도면. 아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평가는요, 등급밖에 안 나오잖아요. 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영어 같은 과목에서 한 3등급 정도가 나와도 자기가 노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다른 과목 말고 영어 기준으로 얘기할게. 영어 3등급이면 개 노베야, 개 노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얘기해볼까? 채팅창 답 한번 달아봐봐. 너네가 생각하기 영어에 좀 어려운 유형 뭐야? 드림 말고, 드림 말고. 너네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유형.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래. 빈칸 순서, 빈칸 순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들어봐봐. 빈칸 네 문제 다 틀리면 10점 까인다. 순서 삽입 네 문제 다 틀리면 10점 까요. 그럼 빈칸이랑 순서 삽입에서 네 문제씩 다 틀리면 딱몇점 나와요? 80점. 그래도 2등급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소위 얘기하는 킬러, 준킬러 문제 다 클리어도 2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왜 3등급이야? 완전 개노베인 거라고, 3등급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이야? 그냥 찍기 하는 거지. 근데 너네가 단어들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서 요런 느낌인데 해서 찍는 거를 이게 감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감 아니다. 감 아니야. 그건 감이 아니야. 근데 이런 친구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꼼꼼하게 분석하고 풀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솔직히 얘기할게. 꼼꼼하게 분석할 실력도 없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꼼꼼한 분석은 뭐냐?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야. 해석을 해서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라는 말인 거야,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속도를 당기려고 해봐야 속도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속도를 당기려고 해봐야 속도는 안 당겨진다니까? 응? 말이 되냐고. 근데 실력이 쌓이면 속도는 붙어요. 실력이 쌓이면 속도는 붙습니다. 내가 속력이라고 안 하고 속도라고 얘기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속도가 생긴다고요. 속도는 속력과 다르게 벡터값이죠. 자, 어쨌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오케이? 결론, 지금 2, 3등급 왔다 갔다 한다 혹은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다. 딴짓하지 마시고 2등급 때 학생들이 꼭 기출하겠다고 설쳐요. 주변에서 다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장에서 꼼꼼하게 하고 어휘 열심히 외우는 것부터 합시다. 그게 제대로예요. 아시겠죠? 결론, 꼼꼼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한 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됐죠?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땡남 학생, 나 보고 좀 뜨끔했어. 우리 와이프랑 이름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가 같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공부하고 시험 대비를 해도 불안감과 긴장감이 안 사라진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네가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네가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제가 오늘 콘서트 오기 전에 오후 1시 정도 점심 먹을 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긴장이 됐을까? 딴 거 없습니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준비되고 긴장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은 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야. 그러니까 네가 긴장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는 더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가만 봐봐. 내가 지금 있잖아. 여기 서 있잖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별로 그거 안 느껴지죠. 그죠? 무대에 올라가서는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을까? 딱 이게 답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지금 여기 여러 이름들이 쭉 떠오르는 다른 선생님들이 쭉 이름이 딱 나오는데 내가 그 선생님들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물어볼게. 어이, 여기에 그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쌤 얘기 나오고 지리 1타 뭐 이기상쌤 얘기도 나오고 뭐 고석영쌤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있잖아. 얘들아, 장염 걸려가지고 수능시험장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분들이 장염 걸려가지고 수능시험장 들어갔을 때 본인들 과목을 수능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모자라거나 만점 못 받는 일이 있을까? 절대 없을걸? 장염 걸려 있어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절대적인 실력이 있으면요 긴장되고 머릿속에 하얘지더라도 그냥 몸이 기억하는 운동 기억으로 문제는 풀립니다. 몸이 기억하는 운동 기억으로 문제를 풀려요. 민철이 얘기도 해줄게. 민철이도 국어 만점 나온다고. 그게 실력이야. 긴장감과 불안감은요, 사람의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어요. 이건 끝까지 네가 안고 가야 되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을수록 더 많은 준비를 하세요. 오케이? 모든 학습을 운동 기억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 평소에 운이 되게 좋을 때, 감이 되게 좋을 때 문제를 푸는 패턴들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긴장은 성격입니다. 긴장감을 버릴 수 없는 친구들이라면 운동 기억을 좀 더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그래서 수업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가 운이 좋고 감이 되게 좋을 때 문제가 잘 풀리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약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의 영역을 내 컨디션이 되게 나쁠 때도 의식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의식의 의식화. 그게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수능 공부 과정이어야 합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무리 튕기는 글이 나오더라도 내가 글을 읽는 루틴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오케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이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화상으로 상담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핫땡님 학생입니다. 영어 단어를 어디까지 암기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냐면
딱 기출에서 나온 뜻까지입니다. 기출에서 나온 뜻까지. 이게 되게 재밌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discharge라는 단어의 뜻 알아? discharge? D-I-S-C-H-A-R-G-E. discharge. 알고 있는 뜻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볼래? 여기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 뜻들 있으면 적어가지고 한번 보여줘 볼래? discharge라는 단어 뜻. 뭐 닭다리 뭐 이런 얘기, 닭고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기출 단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도 discharge의 뜻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네. 배출하다, 해고하다 이런 거 나오네요. 대충 다들 맞는 뜻입니다. 자, 작년 수능에서 discharge가 무슨 뜻으로 나왔냐면 방전하다 이거 다 맞아? 이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못 들어본 뜻이죠? 근데 기출에 나왔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한 거 다 맞아. 배출하다, 맞고소하다, 다 해고하다, 방출하다 다 맞는데 discharge, 이행하다는 뜻도 이제는 외우셔야 돼. 왜? 기출이 나왔으니까.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를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느냐? 기출에 나온 뜻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저기 오 쉣 나왔다 방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아, 기출에 나온 단어까지 뜻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돼? 이런데 예전이랑 올해는 조금 달라요. 예전이랑 올해? 절평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예 단어의 한글 뜻 자체, 한글 뜻 자체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역대 수능 중에서 최악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수능이 2011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영어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영어도 아니고 외국어 영역이었죠. 고해 수능이 영어 만점 받은 학생들의 표점이 147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어가 어려웠던 해거든요. 1등급이 상대 평가였는데도 90점 나왔던 그런 해였는데 고해에 나왔던 어려웠던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Inner polarity.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적 양극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별로 와닿지도 않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방금 전에 discharge랑 똑같은 패턴이야. 너네 있잖아. discharge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뜻은 알고는 있거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나오는 거지. 다른 뜻으로. 오케이? 그거를 잘 하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 친구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 자,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독해 지문을 풀고 나서 모르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학습 태도입니다. 이게요. 영어 공부가 안 느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어떤 지문을 봤어. 내가 그 지문을 틀렸어. 자, 한글 해석지를 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해석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뜻은 지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면 응, 나도 내용 이해는 맞게 했네라고 착각하고 넘어가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너 영어 안 늡니다. 절대로 영어 안 늘어요. 이런 친구들은 늘어요. 독해 지문을 풀고 나서 모르는 단어 암기한다. 근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뭐? 내가 알고 있던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쓰여 있는 단어까지도 암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아니 그러면 강사야.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생기지. 기출 단어의 뜻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정리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복화책을 내잖아. 아, 진짜로 농담으로 그냥 책 팔자고 하는 얘기가 맞긴 합니다만 아, 그쵸 뭐 내가 내 책 팔아야지 뭐 내가 누구 책을 팔아줄 거야. 내가 여기 와서 뉴런을 파는 것도 좀 웃기잖아. 그죠? 조정식 복화책이 이제 1월 7일부터 나올 겁니다. 1월 7일부터 이제 책자가 나올 건데 올해 조정식 복화를 대거 또 확장했어요. 확장했어요. 아예 표제어를 작년까지 1,400개 단어에서 2,000단어로 확장해놨습니다. 기출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졌던 제가 얘기하는 기출의 범위는 1994학년도 수능이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출의 범위 내에서 너네가 알아야 될 모든 단어들을 다 담아놨어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던 charge라는 단어, discharge라는 단어도요. 그냥 일반적인 영단어장 찾아보면 1번에 3번 뜻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면 저희는 기출에서 나왔던 모든 단어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문도 다 해놨고요. 오케이?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조금 이제 개정 중인데 저희는 앱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습량을 설정을 해서 그걸로 테스트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중이니까 조정식 복화 한 권이면 장담컨대 수능 정도 수준의 영어는 충분히 커버될 겁니다. 아 가끔 있잖아 공무원 영어 같은 거 대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영어도 조정식 영어 조정식 복화로 커버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영어가 아니라 수능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제발 부탁해요. 제가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끔 수강평에도 올라오고 Q&A도 올라오는데 그 공무원 영어 준비하시는 분들 제 수업 말고 다른 수업 들으세요. 골치 아파요. 네, 제 수업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 탭스 내 수업으로 준비하지 마. 딴 걸로 해, 딴 걸로. 아시겠죠? 실시간 채팅 질문도 좀 받아드리고 싶은데 약간 시간상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 멘트만 하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사실 그래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씀일 수도 있거든. 뻔한 얘기예요. 뭐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기출 잘해라. 기출 열심히 해라. 뭐 당연한 얘기고. 영어를 잘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장 해석 열심히 하고 끝까지 어휘 놓치지 마라. 글잘 읽으면 수능 문제 다풀수 있다. 되게 뻔한 얘기거든. 근데 사실 너네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달변가고 진짜 말빨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메가스터디 부사장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난 홈쇼핑했었어도 대박했을 대박 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달변가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 같은 달변가가 너네한테 막말로 좀 편법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었으면 너네 다 넘어가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거 안 해요. 왠지 알아? 살아보니까 알겠거든? 있잖아. 편법은 없어. 알겠지?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뭔가 할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만약에 그런 게 존재했었잖아. 이미 그게 정석이 되어 있었을 거야.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따른 유혹들이 올 겁니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더 빠르게 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유혹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작게 작게 모의고사나 실무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편법은 절대로 정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금은 언젠가 벗겨지게 마련이에요. 도금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아니 다른 과목 실력도 전부 다 순수하게 수능 시험장에서 빛날 수 있는 순금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순금의 실력을 만들 여러분들 옆에서 저도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